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 오늘은 태극강 외도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제도에 도착해서 태극강 외도 유람선 티켓을 끊어서 쭉 관광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태극강은 바다의 금강산입니다. 외도는 원래 바이심을 인간의 손으로 인해서 30년인가 가꾼 끝에 탄생한 세계적인 맹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금강산 대금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아름답고 경이롭고 과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태극강 십자굴과 여러 동굴 기암괴선 경이로운 과히 바다와 놀이터에 있는 이것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닌 우수한 경상도말시로 해설자가 열심히 그리고 하다가 아인가게 이름 하나하나를 붙여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시는 원래 감각이 설명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사들을 사면태에 놓은 거죠. 어쨌거나 그만큼 감동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극강 관광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외도 관광을 하겠습니다. 외도는 일찍이 바이스민 있음을 이창호 최우석 부부가 사들여서 30년간 갖고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외도에 들어왔습니다. 아,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계속가 드디어 외도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외도입니다. 여기가 외도입니다. 완전히 딴 나라 같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인간의 손 하나하나가 닿아서 이렇게 자연의 식물을 작품으로, 그림으로, 예술로 만들어 놨습니다. 섬 전체를 이렇게 예술품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원래 이것이 바위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으면서 더 자라는 모습을 예술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들이 이루어 놓은 영혼의 힘을 지금 우리는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는 외도입니다. 쭉 보시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특히 KBS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맹활약을 해서 일약스타로 발돋움한 배용준, 최지우씨가 여기서 드라마 촬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발돋움한 지금 이곳이 바로 겨울연가를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그곳을 지금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쭉 보시겠습니다. 아, 특히 거제 해금강 외도 관광을 한 번도 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한 번은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갖고 나왔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소입니다.
뭘로 들어가는데 입장료는 내셔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대신에 충분히 그 가치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도에서 보는 바다 구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제도 해금강 외도 관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